특별자치도 화이팅! 네. 네, 모두 자리에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진 찍느라고. 네, 예, 그럼 지금부터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참석자분들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유상범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송원석 예결위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황기호 강원 춘천 철원 하천 양구 을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정하 강원 원주갑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노용호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윤미경 강원특별자치도당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참석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도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권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정광열 경제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윤인재 산업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용균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병주 비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태하 경제협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님 그리고 권형열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도청 관계자 여러분 오늘 강원도청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국민의힘과 강원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박대출 정책의장님 그리고 원내 전략과 협상을 총괄하고 계신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님, 또 평소 존경하는 우리 한기호 국방위원장님, 또 금년도 예산을 책임지고 그 예산 심사 과정을 지휘해 주실 우리 송원석 예결위 간사님, 또 이 지역을 책임지고 계신 우리 유상범 강원도당위원장님, 또 노영호 우리 이 춘천에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우리 노영호 의원님, 또 우리 박정하 우리 원주의 박정하 의원님,
까지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원도가 지난 12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강원특별자치도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원도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큰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강원도의 새로운 출발에 큰 힘이 되어드려야 할 차례입니다. 어제 김진태 도지사님께서 미래 강원 2032 발전 전략을 발표하셨습니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서 향후 10년 동안 추진할 발전 전략으로 5대 관광벨트, 첨단 클러스터 조성, 교통망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핵심으로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협의회를 통해서 미래 강원 2032 발전 전략에 대한 지원 강안도 함께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중앙정부와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성공적인 분권과 자치도정을 보여드리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드렸던 지방이 주도하는 자율적인 발전의 지방시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신 만큼 국민의힘도 필요한 입법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산소와 청정수 공급자의 역할을 함에도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많은 규제를 감수해 왔습니다. 이제 특별자치도로서 환경, 산림, 군사, 농업 분야 등에서 많은 규제가 해소되는 등 엄청난 지역발전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협의에서는 특별자치도로서 조속히 보완이 필요한 입법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미래 산업 선도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과 그에 대한 예산 지원 방안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의 수건사업이자 대선 공약이었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도 예정보다 수개월 앞당겨진 지난 9일에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조만간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행정 절차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강원도는 지금 거대한 변화 속에 있습니다. 모든 도민이 이 변화를 대한민국 발전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뒷받침 방안을 마련하는 회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박대출입니다. 우리 바쁜 일정 중에도 우리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김진태 지사님, 그리고 도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강원특별자치시대의 개막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4대 분야, 산림, 환경, 군사, 농업 등에서 중첩적인 규제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여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오늘 현장 방문을 했고 앞으로 더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약속드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바로 그것이 성공적으로 꽃피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이자 상징의 핵심축이 될 반도체, 바이오, 수소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중앙 차원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을 살리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당과 정부, 중앙과 지방이 한마음으로 원팀이 되어 움직여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은 들어드리고 희망은 안겨드리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 국가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강원 발전을 위한 현안을 잘 정치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정책, 입법, 예산 지원을 우리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유상범 국민의힘 도당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유상범 의원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아주신 윤재혁 원내대표님,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 그리고 예결위 간사를 맡고 계시는 송원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강원특별자치도부위 국회 행안위, 법사위, 본회의 등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강원도당위원장으로서 당 지도부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은 그동안 지역과 발전을 가로막은 환경, 국방, 산림, 농지 등 4대 핵심 규제 해소이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 규제 완화를 통해 변방 낙후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난 9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직접 참석하시어 이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산업 육성과 강원도를 촘촘히 이을 수 있는 교통망 구축 등 구축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직접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 이제 나서서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김진태 도정 및 윤석열 정부와 협력하여 한치의 오차와 지체 없이 강원도민들께 피부로 와닿는 변화와 혁신을 일으켜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제시되는 주요 사업들 역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년도 정부 예산 및 국회 입법 정책 반영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과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원도 방문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속초 인제 고성 양양 국회의원 이양수입니다. 먼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작년에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서 9조 183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여기 계신 여당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한 김진태 도지사님과 권혁열 도의장님 그리고 모든 강원도민들의 노력이 어우러졌기에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윤석열 정부에서 국비 10조를 돌파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지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원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예산 확보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합니다.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님 그리고 박대출 정책위원장님 송원석 예결위 간사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강원도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가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송원석 예결위 간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경북 김천의 송원석입니다. 오늘 강원특별 내용을 오면서 한번 간략하게 훑어봤는데 역시 강원도의 지리적인 어떤 특징이랄까요? 이점 이런 것을 잘 활용하는 그런 예산 내용인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그 지리적으로 봤을 때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 점을 활용을 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베이스에 깔려 있고 아무래도 좀 산골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교통망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 고속도로, 도로, 그 다음에 철도, 이런 부분들이, 이 정책 건의 사업에, 예산 건의 사업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교통망에 연결이 되고 그리하여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잘 접근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앞에 보니까 미래의 핵심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큰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반도체에다가 바이오 헬스에다가 수소, 지금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미래의 먹거리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어떤 동계올림픽이라든지 산림 엑스포 이런 부분들과 함께 되어 있는데 오늘 그 정책 예산 정책 협의회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내용들 건의사항을 보고 앞으로 예산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산 정책 협의회 이렇게 열게 돼서 대단히 기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도지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제가 아는 한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청에 이렇게 오신 거는 최근 적어도 최근 10년 내로는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친정에서 이렇게 와주시니까 제가 정말 너무 힘이 납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그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법 그 전부 개정안이 통과된 데는 역시 그래도 우리 이 집권 여당이 밀어주신 덕이 아닌가 또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렵게 이 우리가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까지 가는 이제 길이 닦인 겁니다. 길이 닦였는데 이제 차가 거기를 달려야 되는데 기름이 조금 부족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여당에서 이 달려갈 수 있도록 좀 기름을 좀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 금년에 이미 국비 확보 구조 시대를 역대 최고 액수인 구조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다가 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신은 단지 예산을 더 달라는 게 아니다. 이거를 이제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많은 이거를 뭐 더 주신다고 해서 마다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구조보다 이게 줄어들면 그거는 이 특별자치도민들에게 조금 면목이 없지 않을까. 이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양수 우리 수석께서는 야심차게 10조까지 또 말씀을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만 저희는 보수적으로 한 9조 5천억 정도만 되더라도 저희가 어떻게 좀 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한기호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윤재옥 원내 대표단 이런 우리 전부 다 이렇게 함께 와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강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도록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 그리고 의회 그리고 강원 도민들의 그동안의 숨은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오늘 오셔서 물론 강원도의 풍광을 많이 느끼셨겠지만 여기 오신 원내 대표단께서도 서울에서 주로 강원도 물을 드시고 계십니다. 강원도 물이 아니면 수도권에서 물이 없습니다. 또 강원도 공기를 마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원내 대표단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과 공기를 드시는 값을 조금만 갚아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강원도는 어느 지역보다도 교통망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교통망 확충하는 데 좀 노력을 해주시고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정화 국회의원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이름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원도를 직접 찾아서 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해 주신 지 그 기쁨이 그 여운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윤재옥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원내 지도부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 송원석 예결위 간사위원님께 강원도를 찾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양수 수석님 말씀 주셨지만 뭐 워낙 막강한 우리 여당 군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김진태 지사님 말씀하신 예산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옆에 계신 우리 송원석 예결위 간사님을 잘 모시고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강원도의 예산 그다음에 각각 지역별로 다 필요한 예산들을 챙기는데 우리 간사님께 열심히 부탁드리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뵈서 반갑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예산을 협의하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노영호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춘천시갑 당협위원장 노영호 국회의원입니다. 이 강원도청은 제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예전부터 여러 번 와봤던 곳인데 특별자치도가 되고 나서 다시 오니까 정말 마음이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도민들이 상당한 기대와 희망에 차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 시즌이야말로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에 첫 예산 확보를 위한 장이 펼쳐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도 여당으로서 우리 원내대표님 또 정책위의장님 우리 송원석 간사님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연말에는 저희가 열심히 뛰어서 좋은 결과물로 우리 강원도민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송원석 간사님 제가 많이 괴롭힌다고 뭐라 그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다음은 권형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권형열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먼 길 마다 않고 강원도까지 귀한걸음 해주신 윤재욱 원내대표님께 환영과 더불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상범 도당 위원장님과 지역국회의원님들 비롯한 당 관계자 여러분들께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6월 11일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를 심찰게 출발시켜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으로 역사적인 새 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사상 첫 국비 9조원 시대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마중물을 부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소외된 변방이 아니라 지방 분권의 핵심으로 자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고 지금껏 강원도에 꼭 필요한 이모빌리티, 오색 케이블카,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철도 사업 등 첨단 인프라 사업들을 든든히 뒷받침해 주시고 세심하게 잘 챙겨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당 지도부와 지역국회의원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준비해야 할 것은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그리고 국비 확보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으로 특별자치도의 내실을 기하고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비롯한 특례를 추가로 발굴해야 하며 국비 확보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역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원특별법 개정과 더불어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책임질 반도체, SOC 사업 등 놓쳐서는 안 될 현안 사업들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께서 지금처럼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사업 추진 과정에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 국비를 이번에는 10조만 확보해 주시면은 내년에 총선에서 우리 43명 국민의힘 도의원들을 사령관을 전진 배치시켜서 전체적으로 당선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 정책협의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한 허심탄회한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 말씀을 모두 마치고요.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회의는 지금부터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들의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